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고상한 꿈을 가지고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에야,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말이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인이 나타났거든. 그때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니? 애가 재미있어 해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골리앗을 보고는 이야 너무 커서 상대에서 싸우기는 틀렸어 하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야, 그놈 커서 물맷돌 하나 잘 맞아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자, 어린애들이 그런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자라니까 자연히 보는 것이 다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어려서부터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비록 예수 믿지 않냐고 계속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나요? 성경을 말이죠. 참 이 설교 듣다가 쳐다보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는 봐야 돼요. 보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드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도 피곤하면 조금 큰 성경을 사세요. 글자가 너무 작은 것은 피곤하니까요. 그래도 보기 싫으면 감고 계세요.
들어도 괜찮다. 듣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저 간고 계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는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중간이죠.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나는 골수분자 유대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순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이를 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라! 나 같은 놈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나 같은 골수분자 유대교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보면 지금 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시하는 것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합 시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활약하던 엘리야가 사방을 둘러보니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3절이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같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빠져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아마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 껄껄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참 은혜스러운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놓았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야,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는 모르지만 내가 가만히 숨겨놓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아합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천을 지금 내가 남겨놓은 것을 내가 아느냐? 엘리야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성령 구절입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명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냐.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철저하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참담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민족이 몽땅 구원받는 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만명 교인이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나? 다 택함을 받지 아니한 것인가? 예,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을 쳐다보면서 절망을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을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명은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이 7천명이요. 한국교회가 7천명이요. 아무리 정치가 문란하고 아무리 남북이 대결해서 정말로 반세기 동안 너무나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 남은 자가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아무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지난 50여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치고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동포들만큼 쏟고 쏟고 또 핍박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체 사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북한 정권은 반드시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아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드디어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동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나머지 아직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7절 좀 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다같이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거 앞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손에 못이 생긴다고 그러죠? 못이 생긴다는 말을 하죠. 손에 못이 생긴다. 그 못이라고 하는 살갗은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귀가 안 열리는 것이고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과 어두움, 흐트러진 마음, 굳은 마음을 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금 앞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절 다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지만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 구원받고 싶은데도 못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서 못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완악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으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8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주셨다 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저희에게 뭘 주었어요? 혼미한 심령을 주었고 또 뭐 주었습니까? 보지 못할 눈을 주었고 그 다음 뭐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완악해지는 그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설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완악해지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아주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9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참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 더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이 말 잘 표를 해놓으세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원래 완악해서 원래 악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더 악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양상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압니까? 밥상을 놓고 삽니다. 이 밥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관심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느냐. 이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먹고 취하고 즐길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전적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는 덫이 되어버렸고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형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렇게 일생 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도 아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 재벌이 된 그것 때문에 평생 예수 믿지 못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모아 재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떠드는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아 좋으니 돈만 좀 많이 생겨다 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그 돈이 밥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호화는 다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마음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망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 축복이냐? 아니요. 성공이 그 사람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아도 무엇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인지 계시록인지 묵시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예수 믿고 처음 나온 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오늘 가서 얼핏칠 생각만 합니다. 그냥 스윙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는지 저주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일이 잘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놓고 목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 입은 틀어막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는 감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에 올무요 떠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밥상에 올무요 떠치 되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이 아니요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따라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따라하십시오.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제일 마실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린 거죠. 눈을 막아버린 거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믿도록 해서 완악하게 됐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서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완악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꼬여서 밤중에 술집을 갔다고 합시다. 술집에 가서 냄새나는 여자들 옆에 놓고 실컷 마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취했어. 취한 김에 핸들을 잡고 신나게 달리다가 사람 안으로 치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래 경찰서에 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나를 왜 타다 놓냐고 나를 술집에 데리고 간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통합니까? 또 나는 술을 먹어서 한참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잘 못 봤다고 그 술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변명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냐고 변명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의로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부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모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구원하지 않으셨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 하는 말 들으면 노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시고 믿음 좋은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하면 그래도 그 말은 듣기 좋아서 끄떡끄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때문에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왜?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선택받았다는 말 자체가 그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남은 자 된 대신에 남은 자가 아닌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내가 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택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같은 설교를 한 자리에서 들어도요. 100명 중에서 10명은 참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나머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웃고 싫어합니다. 이 현상을 단지 마음이 악해서라고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가 나왔습니다. 부인은 복음을 들을 때 너무 감격돼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 남편은 눈을 감고 좋으는지 뭐하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었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마음이 악해서 저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왜? 마음이 악하기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옥 목사 마음 악한 거나 저 밖에 있는 누구 마음 악한 것이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똑같은데 하나는 듣고 하나는 거부하니까 이것은 마음이 악하다는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독특한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수만 명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자만이 듣지 모든 무리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근본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믿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아무리 마음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도 왜 바꾸지 않으실까? 왜 바꾸지 않으실까? 왜 악한 마음을 좀 돌려서 믿도록 하지 않으실까? 대답은
그의 뜻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괜히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덤비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고 믿지 못하게 했을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자꾸 파고들면 결국은 쓸데없는 고통만 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쓸데없는 고통. 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괴롭지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면 우리가 아무리 동정해도 아무리 위로해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통곡해도 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버리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 버린 것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사의입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가사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왜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셨으며 보는 눈을 주셨는가? 왜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까? 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불가사의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나에게 대해서도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낱없이 고심해보시오.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은 택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무리 고심하고 연구하고 논리를 펴서 증명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대답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대답 없는 것과 같이 택함받은 나에게도 대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신경 쓰자 그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쓰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 버림받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참 이거 신통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생긴 꼴을 보아도 뭐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머리가 그렇다고 똑똑하냐 하면 못생기면 머리라도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뭐 잘된 무슨 뭐 좋은 형통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성격까지 괴팍해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싫어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참 겉으로 보아서 볼 모양이 없습니다. 뭐 사실 참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는 기똥차게 좋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듣는 귀를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숙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멀으셨지 저런 사람을 좋다고 택하다니 하는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으셨다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좀 우리가 더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은 눈이 멀으셨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이 멀으셨지 무엇이 좋다고 저런 사람을 택해서 천당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러면 눈이 멀어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십시오. 나요, 나. 나요. 그래서 내가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가지고 자꾸 뭔가 헐뜯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가 너무 신기스러워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찬송가 작자들 가운데서 그 감격을 노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스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겼네.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휘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크로스비라고 할 수 있는 송명희 씨 너무나 아름다운 감격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세 번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놀랄 거요. 두 번째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 매매를 하면서 악명 높은 나쁜 짓만 했던 존 뉴턴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 보고 아마 기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선택받아 구원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풀 수 없는 불가사의 진리 때문에 날마다 어떨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허허 하나님도 눈이 멀었지 나 같은 놈을 무엇이 좋아서 택하셨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옥 목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좋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눈이 멀으셨지 나 같은 놈을 무엇이 좋다고 택하셨어요? 생각하면은 꿀먹은 덩어리야. 할 말이 없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니까 이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버팁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세상을 사는 일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병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샘처럼 솟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이 감격을 정말로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터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저는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주 이름 찬양하자. 어디를 가든지 주 이름 찬양하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쁨으로 찬양 1부 21장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21장. 거기에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모두 주 이름 찬양하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그 신비스러운 사랑 이 세상 살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를 찬양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곡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영광아 주님을 찬양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항상 가슴이 활짝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행녀나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버림받았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는 데 대해서 계속 어떤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그런 사실을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동기로 나왔든지 누구 때문에 나왔든지 그거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앉히셨다. 하나님이 지금 설교를 듣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기도를 여러분 직접 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주께서 택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결국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신비스럽고 이상한 수수께끼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로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자매의 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앞으로 감격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땅에 끝까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그것이 나의 전재산이요 나의 전기품이요 나의 전생명 생명이 됨을 고백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